이거 기억나요? 박하사탕. 그래서 이제 와서 웬 날 찾아. 뒤로 돌아! 학교에서 다닙니까? 다른 사람 좀 만났어요. 정신 좀 차려, 좀 제발! 미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? 한자로 비밀밀, 벼양. 비밀의 벼. 비밀의 벼? 좋네, 야. 들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.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. 거기에 옳고 그런 건 없어요. 자연의 도덕만 있지.